오늘 2024년도 4월 2일자 서울신문 기사에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역대급 강풍, 아파트에서 잠자던 가족 그대로 추락사, 참변.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뭐 아파트에서 잠자다가 강풍에 의해서 다 떨어져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나무 일 같지 않네요. 중국 남동부에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낮이 때문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1일 신원 첨바오에 따르면 지난 31일 새벽 3시경에 난창시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초속 30m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그건 뭐 태풍급이네요. 예상치 못한 강풍에 아파트 거실 창문이 깨지고 집안까지 강풍이 휩쓸었다. 건물서 3명의 주민이 추락사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또 난징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60대 할머니와 11살 손자가 함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는데 창문이 깨지면서 매트리스까지 같이 쓸려서 같이 날아가서 밑에 추락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20층 높이에서 침대 매트리스까지 밖으로 끌려가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 끔찍해요. 해당 건물은 다른 주민들은 집이 크게 흔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다 거실 창문에 사라지고 사람이 버틸 수 없을 정도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잠자고 막 저기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창문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중국의 뭐 아파트의 창문 그 건축이 부실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들 창문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창문이 다 없어져 버렸고 또 창문이 깨지면서 쓸려 나갔다 이런 것들은 부실 창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해당 다른 건물들도 다 창문이 날아갔다니까 창문 부실 공사 뭐 용접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파트가 다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전부 창문에 강풍이 불어오니까 물론 강풍 세기도 태풍이 불어도 창문이 깨지고 그러면 안 되죠. 태풍이 불 때도 창문이 깨져도 이렇게 쓸려 나갈 정도가 되면은 좀 건축상의 문제가 근데 6년 전에 건축할 때 그 아파트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이게 전부 창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 휩쓸려 나갔다는 건 건축 시공할 때 좀 하자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집이 많은 시골 경우에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던 6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아오는 벽돌에 맞아서 20바늘을 깨맸다는 거예요. 이제 뭐 주택에 사는 시골집에서는 창문은 괜찮은데 창문을 열었더니 벽돌이 날아와서 20바늘을 깨맬 정도였으니까 그 강풍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또 벽돌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벽돌이 날아가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리 강풍이라도 태풍만 하겠어요? 태풍이 불어도 벽돌집은 견고한데 뭐 창문이 그 깨지고 막 저기 날아가 버리고 벽돌이 날아오는 그런 건축 같은 거 그거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걱정도 들고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난창시에 강풍과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는군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혹시 아파트가 모든 창문을 공격당한 것이 부실 창문 공사가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빠른 복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2024년도 4월 2일자 서울신문 기사에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